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교회들이 정부의 강화된 통제에 반발해 헌법이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제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소재 48개 가정교회는 올 들어 아무 이유 없이 탄압받는 교회가 늘고 있다며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교회가 투쟁 방식을 바꾼 것은 중국 교회 성도들의 연령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스웨덴 정부가 구세군이 운영하는 한 유치원에서 식사 전 기도를 비롯해 아멘이란 단어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종교적 활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웨덴 교육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치원의 원장은 일부러 법을 어길 생각은 없었고 식사 기도가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스웨덴의 교육법이 유치원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은 개신교인들이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라이프웨이 연구소는 교회에 더 많이 나가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초기에 낙태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부결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38표, 찬성 3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현행법상 성폭행이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